they all going bang. (자) 안녕하세요. 자, 더 글래머러스 편입 문법의 저자 강민영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한테 꽤 중요한 정보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제목 자체에서 이미 좀 혹하죠. 최근 4개년도야. 그러니까 2009년도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얼마 안 돼요. 시험 본 지 얼마 안 돼서 2009년도 거는 없고 15, 16, 17, 18년도 거를 제가 총정리했어요. 문법을.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게 과연 뭐냐. 여러분들 분명히 궁금하죠. 그래서 기출빈도 1에서 12까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를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1위에 대한 문법 문제, 기출 문제 받아다가 풀어주는 걸 찍을 거예요. 오늘은 1위부터 10위까지가 뭐가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만 설명드릴 거고 어디 학교에서 보통 나왔는지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나왔던 문법 문제가 뭐냐면은 요거예요. 수동태 문제. 4년 동안 24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는 소리죠. 6번 나온다. 한 해에 적어도 6개 대학교에서 나온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뭐 15, 16, 17, 18년도 좀 최근에 좀 많이 나왔네요. 2017, 18년도에. 이 수동태 문제는 전반적인 수동태를 다 물어보는 게 아니고 삼형식 동사의 수동태야. 그러니까 1, 2, 3, 4, 5 형식에 대한 모든 문법의 수동태를 다 말하는 게 아니고 삼형식 동사의 수동태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 목적어의 수동태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정말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요. 엄청나게 쉬운데 단지 이제 요 동사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동사가 나왔을 때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점은 있지만 사실상 제일 많이 나온 문제치고는 난이도가 거의 중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다 맞출 줄 알아야 되는 문제. 이 중에 한 3, 4문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높고 나머지들은 난이도가 평이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문법 문제가 편입 문법 문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뭐냐면은 분사인데 분사 중에서도 분사가 보통 형용사인데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는 분사가 있고요. 뒤에서 꾸며주는 분사가 있는데 이걸 다 합쳐버리면 이게 제일 많아요. 시험 문제.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앞에서 꾸며주는 거 말고 뒤에서 꾸며주는 거 요것만 해도 21문제야. 뒤에서 꾸며주는 거. 보통 물어보는 건 이거겠죠. 명사가 나오고 ing가 나오고 pp가 나오고 둘 중에 뭐 쓸래? 보통이 아니라 100% 다 이 문제입니다. 후치수식 문제는 100% 다 이 문제야. 그러면 보통 이런 식에서의 문제는 결국 뭘 물어보는 거냐? 우리가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분사 ing pp는 얘를 보고 보통 능동분사라 그러고 이걸 보고 보통 수동분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뭘 알고 있으면 게임이 끝나냐? 요걸 알고 있으면 끝나네. 수동태를. 그죠? 수동태라는 것만 알고 있어도 분사 문제는 그냥 뚫리는 거야. 즉 수동태 파트로 이거를 흡수시킨다면 거의 40문제 이상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한 해에 10문제 이상 분사도 결국 능수동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수동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동태 파트를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잘 문제를 풀어낼 수만 있다면 영어 문법 문제의 한 3분의 1 정도는 뚫린다 이 소리예요. 물론 수동태는 결국 동사에 걸려 있겠지만 자 그다음 세 번째 문제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등위 접속사 병치. 자 등위 접속사라는 것은 무슨 뭐냐면 and or but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and나 but or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보통 우리가 a and b로 묶는단 말이야. 이럴 때 a 자리에 명사가 들어갔다. 그럼 b 자리에 누구 들어갈 수 있니? 요거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보통 품사를 병치시키면 되거든.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 명사가 들어가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도 상당히 난이도가 쉽죠. 다만 요 문제는 이 명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뒤에 명사가 들어가는 이론적인 건 너무 쉬워. 그래서 뭘 물어보느냐? 여기 요 단어를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좀 헷갈리는 단어들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대로 안 외워버리면 보통 ent, ant 이런 걸로 끝나면 형용사일 확률이 크거든. 근데 이건 지금 명사예요, 명사. 그러니까 제대로 안 외워버리면 여기 명사가 나왔는데 얘가 딱 하고 나왔다. 그러면 분명히 명사 맞으니까 맞는단 말이야. 그런데 제대로 안 외워버리면 이 부분을 형용사로 잘못 착각하게 되고 그럼 아마 이거 틀렸다고 고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한 절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병치는 같은 거 품사를 맞추는 거 뭐 형용사, and, 형용사 이런 문제들도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오지만 뭐 부사, and, 부사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도 자주 나오지만 그거 이외에 한 절반 정도는 품사를 제대로 줘놓고 이게 과연 무슨 품사니 요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아마도 단어가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자 그런 문제들이 한 절반 정도는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많이 알고 있어야 돼. 이러려면 품사를 그러니까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부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서 접근해야 한 절반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문제다. 어쨌든 간에 그 정도의 단어만 알고 있으면 난이도는 굉장히 쉽죠.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1, 2, 3번 문제가 전부 다 난이도가 되게 쉬워요. 자 4번 문제 이거는 뭐냐면 관계사의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건데 자 관계사 하면은 관계 대명사를 가장 근본적으로 알고 있고요. 관계 부사 이렇게 두 개를 알고 있을 확률이 높죠. 관계사 하면 보통 관계사는요 뭘 물어보냐면 뒷구조가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요걸 되게 자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는 여기 뒤에가 불완전하고 관계부사는 뒤에가 완전하고 요런 것들에 대한 걸 전반적으로 싹 물어보는 게 이제 관계사 기본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 중에 이제 뭐 주격관계대명사는 뒤에 뭐 동사 알파에서 주어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불완전하다 요런 기본적인 것들 이때 주격관계대명사는 요놈의 동사의 수일치를 과연 어디다가 할까? 요런 것들이 전부 다 관계대명사의 기본이에요. 오케이? 자, 거기에 대한 문제들을 16문제 정도 물어봤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문제풀이는 다음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요런 게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편입문법을 공부할 때 조금 경중을 둬서 공부하라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오형식 목적 보호의 형태 이것도 상당히 많이 나왔죠. 오형식 동사가 나왔을 때 목적격 보호에 투부 정사를 쓸까 동사 원형을 쓸까 ing를 쓸까 pp를 쓸까 요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전부 다 이 오형식이 관리하고 있죠. 요 오형식 동사를 우리가 암기하면 요 문제 쉽게 풀 수가 있잖아. 그죠? 요런 것들 이거는 거의 초창기에 배우죠. 학원 초창기에 공부 초창기에 배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면서 상당히 암기만 제대로 돼 있으면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문제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들이 전부 다 쉬웠던 문제들이에요. 난이도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6번. 지금 여기 숫자가 4번에서 6번으로 넘어가는 건 16문제짜리가 2번 나와서 그래. 그래서 공동 4위이기 때문에 다음에 바로 6번으로 넘어간 거예요. 6위로. 자, 이건 수일치인데 뭐냐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요놈의 수일치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여기에 15문제라고 하는 건 전부 다 패턴이 똑같아. 어떤 패턴이냐면 명사가 나오고 동사를 멀리 떨어뜨려 놔요. 그런 상태에서 요놈과 요놈의 수일치를 물어보는 거야. 물론 이때는 여기 중간에 방해 요소들을 엄청나게 집어넣겠죠. 요런 식의 문제만 15문제란 소리예요. 이거 이외에 다른 수일치 문제는 들어가 있지도 않아 여기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건 거진 보통 형용사겠죠. 왜냐하면 얘를 꾸며줄 테니까. 여기에서도 조심해야 될 거 뭐냐? 물론 내가 이 형용사의 어떤 종류들 알고 얘네들만 잘 묶어내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거 뭐 꾸며주는 거 알고 그럼 얘가 주어니까 얘가 동사한 거 아니까 충분히 수일치가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되게 쉬운데 문제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애들이 긴장을 해. 학생들이 긴장을 해서 요런 게 눈이 협소해지면서 잘 못 봐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때려놓고 맨 마지막에 여기에다가 명사를 하나 또 때려. 이게 이렇게 식구를 묶을 때
그런 다음에 아마 보통의 실력이 없거나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친구들은 요 부분에다가 수일치를 맞출 확률이 크거든. 거의 보통 그런 식의 문제예요. 거의 보통. 그래서 요렇게 맞추는 것을 조심하라는 어떤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이 이제 수일치 문제로서 15문제가 나왔다. 하나의 패턴이 15문제나 나왔다라는 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근데 문제 난이도 사실 어렵지는 않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명사랑 동사를 멀리 떨어뜨려 놨을 때 여기에 방해 요소들을 집어넣을 때 굉장히 복잡하게 넣을 거거든. 이거는 여기 옆에다 내가 문해 구성이라고 써놨죠. 이 문해 구성이라고 써놓은 것은 이 문장의 구성 성분을 많이 알고 있어야만 풀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인 영어 실력이 좀 뛰어나야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들. 자, 물론 쉬운 거야 너무 쉽겠죠. 그 다음에 6번 또 동점이네요. 15문제인데 비교급의 기본이야. 보통 뭐냐면 비교급 하면 우리가 as 이런 거 들어가고요. 여기에 또 뭐 비교급일 때는 more than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이 비교급의 기본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 얘네들이 뭐 호환된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안 되잖아. more 나오고 나서 뒤에다가 as 이렇게 쓰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as나 more than 같은 경우에는 얘는 원급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는 뭘 비교급이 들어가야 되죠? 뭐가 들어갔으니까. 또는 여기에다가 er 붙이는 거. 비교급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이 자리에 비교급이 들어갈 수는 없죠. 요런 기본적인 문제들 있죠. 요 기본적인 문제들이 15문제가 나왔다는 소리야. 비교급에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문제 말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비교급의 근본만 물어보는 문제들. 됐죠? 그런 게 최종 15문제가 나왔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문제예요. 여기서 이제 난이도를 좀 더 높인 문제들이 이제 짜잘하게 나왔던 거고 기본만 물어본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유명하네요. 관계대명사인데 아까 살짝 관계사 얘기를 했는데 관계사, 관계대명사는 보통 뒤에가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주격 관계대명사,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런 것들 전부 다 뒤에 불완전한 문장인데 관계대명사 중에 앞에 전치사가 붙은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뒤에가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계대명사는 전부 불완전한데 이 전치사가 합쳐진 관계대명사 뭐 to which 아니면 for which 이런 것들 of which 이런 거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반드시 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중에서는 가장 독특한 관계대명사 형태예요. 그래서 요 문제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또는 그 중에 만약에 완전한 문장이 나왔다면 과연 이때 요 전치사 to slay, for slay, of slay 여기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한 문제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푸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완전이냐 불완전이냐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상당히 낮아요. 근데 전치사를 묻는 문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경향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물론 쉬울 수도 있고 그래서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실제로 까다로운 문제도 많이 출제되기도 하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9번째, 자 분사구문 문제예요. 자, 아까 분사 후치수식이랑 뭐가 다르냐면 분사는 형용사였고 분사구문은 자체가 그냥 부사입니다. 개념 자체가 일단 좀 달라요. 위치 자체가. 근데 문제 푸는 건 사실상 이것도 ing, pp 둘 중에 뭐 쓸래? 이거 물어보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야. 그럼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도 능동이고 이것도 수동이니까 능수동태만 우리가 조금 안다면 사실상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 능동수동태 문제, 그 능동수동태 개념이 정말 중요해. 지금 벌써 얘까지 합치면 한 55문제 나왔던 것 같아. 능동수동태 문제만. 거기에서 이제 약간씩 응용된 거 이런 거 좀 뭐 빼더라도 그래도 한 40문제는 충분히 나왔던 거 한 해 아 4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능수동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면 틀려. 여기 이 부분은 틀리면 상당히 타격이 좀 커요. 왜냐하면 남들 거의 대부분 다 맞는 문제거든. 그렇기 때문에 틀리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일단 동사고요. 그 다음이 수동태예요. 이 두 가지가 근간이 서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 풀거나 이럴 때 조금 더 이제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접속사 쓸래, 전치사 쓸래 열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너무 유명하죠? 이 자리에 though 쓸 거니 아니면 뭐 despite 쓸 거니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결과적으로 둘 다 해석은 뭐뭐해도 불구하고라는 해석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 접속사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 전치사다. 그 말은 여기 뒤에는 절대로 주어 동사가 나오면 안 된다. 이게 시험 문제였어, 이게. 요런 유. 굉장히 단순한 시험 문제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이것도 100% 뭐 하면 돼? 그냥 암기만 해주면 돼요. 예외라는 게 없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요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0가지 상위 10개 문제들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10개 문제들 중에 이제 1번, 2번 뭐 묶어서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만 오랫동안 설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10개 문제들을 기출문제 포함해서 다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편입학 입시를 준비하는 새로운 방법. 편입 N.